인기 트위치 스트리머 및 유튜버 삼식과 템템버린이 열애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살인 스트리머 템템버린은 현재 트위치 팔로워 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5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인 스트리머 삼식은 현재 트위치 팔로워 약 21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인기 스트리머가 최근 열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삼식은 자신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는데요. 방송 중 삼식은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 당시 켜놓았던 사이트를 종료했는데 순간 의문의 인물과 실시간 대화를 주고받았던 디스코드 화면이 유출되어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삼식은 황급히 해당 창을 벗어났지만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순간 캡처를 통해 삼식과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 동료 스트리머 템템버린임을 밝혀냈죠. 당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삼식은 템템버린에게 일어나 있나? 라며 안부를 물었고, 템템버린은 지금 켰다 자는 거 아니지? 라고 보내려 했더니 방송 켰네라며 애교 섞인 말투로 삼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누가 봐도 그저 동료 스트리머끼리의 대화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죠. 이에 삼식은 누워있다가 너무 편해서 좀 있다가 왔다 힘들었다라고 말했고, 템템버리는 운동하고 와서 그럴만하다 힘내 방송 화이팅 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말투가 완전 달달하네, 뭐야 둘이 뭐야? 둘이 잘 어울린다, 전부터 떡밥이 있긴 했어, 최소 썸이다 둘이 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 열애 의혹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